하나 팁 하나 알려드리자면 이거를 씹고 커피를 한 잔 딱 마셔요. 그러면 돼요. 좋아. 안녕하세요, 태연입니다. 네, 오늘 저의 애장품 친구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잘 지켜봐 주세요. 짜자잔, 천천천천. 이 귀여운 뚱뚱한 신발은요. 저희 스타일리스트 실장님과 스타일리스트 팀 우리 친구랑 같이 저에게 선물을 준 신발입니다. 제가 진짜 약간 좀 설렜던 게, 아, 저 되게 귀엽다. 이렇게 한번 작은 목소리로 말을 했는데, 선물이에요. 이러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감동했어요. 이거를 또 하나하나 다 이렇게 선택해서 맞출 수 있잖아요. 심지어 불도 들어와요. 잘 안 보이시죠? 이때 저의 감정을 담아서 감동이 빠질 수 없죠. 음악을 들어야 되니까요. 혼자 있을 때도 저는 이어폰을 자주 끼는 편이어서 에어팟 케이스를 이제 선물을 받았어요. 제로입니다. 노래. 근데 요즘 노래를 들을 때 아, 이 노래 놀토에 나오겠다 자꾸 이런 생각만 해가지고 어쨌든 아, 이거 뭐라고 붙이지 이름을? 제로야. 콩나물. 이 친구는 저랑 굉장히 잘 맞는 친구입니다. 설화수의 자음생 크림입니다. 탄력에 좋은 크림이기 때문에 아침에 이제 세안하고도 바르고 그리고 자기 전에도 좀 챙겨 바르는. 좋아. 막 내가 엄청 깨끗해진 느낌이야 진짜. 플로럴 향이 나고요. 제형도 되게 산뜻하고요. 그래서 되게 부담 없이 영향을 주기에 딱 좋은. 이 친구의 이름을 정해줘야 되는데 좀 귀엽게 태연이처럼 피부를 탱탱하게 가꿔준 아이템 탱탱템. 이 친구는 탱탱템. 짜잔. 아이패드랑 애플 펜슬인데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빠져있는 거 일기 쓰는 거에 빠져있어서 여기에 저의 모든 감정들이 다 기록돼 있어요. 화가 났을 때도 일기장을 찾고 갑자기 뭐 떠오른다 그러면 또 메모장을 열어서 또 작성하고. 이름이 좀 길어요. 잃어버리면 정말 곤란. 정말 곤란. 너도 나도 정말 곤란. 보는 이들도 곤란. 왜냐면 저의 일기장도 들어있고 저의 모든 스케줄도 다 들어있고 비밀 친구 같은 느낌이랄까. 네. 다음 친구는 급하게 나올 때 아 일단 나가자 하고 들고 나가는 어느 룩에도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어서 좋아하는 가방. 고부상 스타일이었는데 점점 하나씩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좀 약간 미니멀한 느낌으로. 자, 다음은 껌입니다. 그냥 편의점 가면 살 수 있는 껌인데 뭐라고 해야 돼? 느낌이 다른데 탱탱합니다. 어? 어? 하나 팁 하나 알려드리자면 이거를 씹고 커피를 한 잔 딱 마셔요. 그러면 민트 초코가 돼요. 초코는 아니지만 민트 커피 초코? 약간 이런 느낌? 씹을수록 좋은 마법. 얘도 종류가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 이 하얀색이 좋습니다. 자, 다음. 스케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건데 연예인들 머리에 한 번씩은 꽂혀 있다는 핀입니다. 세수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고정력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 이 아이들의 이름은 쥬안입니다. 쥬안. 쥬안 머리를 책임져 주니까 쥬안. 우리 매니저가 입틀막을 했어. 입틀막을. 창피해? 내가 창피하냐고. 다음은 짜잔, 텀블러입니다. 저희 매니저가 선물해준 텀블러인데요. 근데 여기에 커피도 담고 물도 담고 귀여운 보라색 텀블러입니다. 얘는 자, 다음. 태연하면 빠질 수 없는 약간 습관적으로 먹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 맛에 빠졌어요. 뭔가 보라색 아이템이 새로 나오면 도전해보게 되는 것 같아. 포동포동. 아, 귀여워. 제가 향덕후입니다. 그래서 향수도 하나만 못 써요. 여러 가지를 막 레이어드해서 쓰기도 하는데 공병에다가 담아서 몇 개씩 가지고 다닌답니다.
아, 근데 그거 아세요? 정말 본인이 좋아하는 향은 자기만 쓰고 싶은 거? 그래서 이거를 나만 알고 싶어. 어떤 계열의 향인지 알려드릴게요. 하나는 나무향, 하나는 플로럴 향. 저는 향수를 손등에 뿌립니다. 제가 저를 보니까 이렇게 좀 손짓도 많고 이렇게 해서 움직임이 큰 부위에 좀 쓰는 것 같아요. 얘네를 색깔로 표현하겠어. 네이비와 퍼플. 너무 묘하지 않아요? 너무 궁금하죠? 안 알려줄 거야. 이거는 제가 요즘 좀 자주 바르는 립. 베리 계열의 과일, 베리. 참고로 저는 제가 무슨 톤인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쿨톤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면 웜톤인 것 같고. 입술 안쪽에부터 바르기 시작해서 살짝 퍼트려주면서 바르는 편이에요. 저랑 항상 같이 다니는 핸드폰? 이 친구. 뭐 짝꿍이죠. 짝꿍. 핸드폰은 놓고 와도 얘는 들고 가는 느낌? 짝꿍. 따단. 이거는 바로 페이스 마사지를 할수 있는 도구인데요. 이렇게 진동이 들어와요. 중요한 촬영 있을 때 항상 등장하는 아이예요. 정말 멀티예요. 뭐 손바닥 지압도 가능하고요. 얼굴, 페이스 라인 지압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목이 뻐근하다. 목도 가능하고요. 꾹꾹이. 꾹꾹 눌러주면 혈액순환에 좋은. 지금 부은 거예요. 네, 아, 뭐, 막 자주 붓는 편은 아니지만 뭔가 이걸 해야 그래도 마음이 편한 느낌 아시죠? 네, 이렇게 저와 요즘 함께하고 있는 제가 애정하는 친구들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뭐 소개하는 건 쉬운데 이름 정하는 게 쉽지 않은데? 자다가 약간 자기 전에 생각날 것 같은데? 내가 말한 거? 존. 존.